여보세요? 나 어. 궁금해서 어제 전화하려다 이제 하는 거야. 이주환 기자 잘 만났어? 나올래? 내가 갈까? 와, 니네 오늘 쉬는 날이잖아. 그래, 너한테 할 얘기도 있어. 엄마 외출하셨어. 몇 시에 들어왔니? 10시쯤? 사람 어때? 인상 좋지? 좋은 환경에서 잘 큰 편 아들아. 여유 있고 성품 부드럽고. 뭐 만날 약속한 거야? 우선 그냥 헤어졌어? 니네 편집 꼭 안내해 주기로 했어. 언제? 그럼 원국장님도 보게 되잖아. 쉬는 날 토요일쯤? 다음 주? 약혼 때까지 가능할까 모르겠다. 실패하면 시도 안 한 것만 못한 건데. 참, 너 할 얘기란 건 뭐야? 아참, 며칠 전 우리 사촌 언니 만났거든? 그 패션 회사 다닌다는? 어, 근데 그 회사 나와서 나중에 독립하려고 의상실 들어갔는데 글쎄 그 사장님이 너네를 안 된다, 엄마랑? 어떻게? 그건 모르고 하여튼 심수정 얘기하다가 너랑 나랑 친구라 그랬나 봐. 그랬더니 너 이름이 아리 형인가 확인해달라더래. 심수정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. 그건 내가 단단히 단속시켰지. 우리 사촌 언니 입 안 싸. 나 태양일보 기자인 것도 얘기 말랬고. 하필 의상실 중에 왜 거길 갔나 몰라. 그 언니한테 내 얘기 어느 정도 했니? 거의 한 거 없어. 심수정 얘기하면서 네가 내 친구라 내막 안다고 그런 거밖에. 작간 것도 모르고. 엄마 눈 그렇게 되고 나서 지인들한테 일체 연락 안 왔거든. 알았어. 대학 동창인데 이제 연락 안 된다고 할게. 신경 쓰지 마.